라인이 점차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서운 게 밀린 부위의 두피가 모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슨 비늘이 낀 것처럼 허연 그런 흉터 조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위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접해보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금 드문 형태의 탈모증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의사들은 탈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. 하나는 흉터를 동반하는 탈모, 그리고 그렇지 않은 탈모인데요.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전성 탈모라든지 휴지기 탈모, 이런 일반적으로 접하는 탈모증은 모두 흉터 조직을 동반하지 않는 탈모입니다. 머리카락은 빠지고 후퇴할 수 있지만 여전히 두피는 정상적인 상태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고요. 뭐 작지만 모공도 관찰이 되고 말랑말랑하고 그런 상태죠. 그런데 헤어라인이 밀리면서 그 두피가 아예 흉터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전두섬유성 탈모 FFA인데요. FFA는 보통 50대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뭐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나 남자는 아주 안전하냐면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. 어떤 양상으로 시작이 되냐면 헤어라인과 구렛나루를 포함한 이 앞쪽 라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처음에는 모공 주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통증도 좀 있고 각질도 많이 끼다가 라인이 점차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서운 게 밀린 부위의 두피가 모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슨 비늘이 낀 것처럼 허연 그런 흉터 조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. 정상적인 두피에서도 다시 모발을 재생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피 자체가 흉터화 되어버렸다면 약물치료라든지 주사 같은 것으로 되돌려놓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게다가 모발이식을 하더라도 사실 생착률이 썩 잘 나오지도 않고요. 스테로이드, 테트라사이클린, 그리고 일부 항말라리아 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일단 흉터 조직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모발이식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가운데 주변 지인분들 중에 앞머리가 쭉 밀리는데 두피가 뭔가 번들번들하고 모공도 잘 안 보이는 꼭 흉터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. 치료를 미루시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실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꼭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시라 뭐 권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